자, 두 번째는 요건 빨리 그냥 끝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번역을 더 너무 다양하게 하는데 미션이죠. 자, 사명이란 뭐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단히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참담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 양치기였어요. 여보세요. 16장 13절인데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게 소년 중 한 사람은,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년, 어린이로 취급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머리를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루고 용기도 있고. 이 무용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워리어, 전사란 뜻이에요. 전사. 그리고 구변이 있는, speak well, 말을 잘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식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양치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다윗은. 이 비전, 이 미션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보죠. 요셉의 한번 인생을 볼게요. 요셉은 목등이었어요. 그러나 후계자로서 낙점됐던 목숨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부족장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던 그가 그 집의 가정총무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이라는 집의 가정총무였다는 것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 있는 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왕의 제수들이 들어간 특수감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미션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향한 미션을,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2019년의 미션이 무엇이냐, 2020년까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미션이 무엇이냐, 2025년까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나고 나서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군대장관이 됐다가 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으로 자천이 됐다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쫓기게 되죠. 얼마나 이 삶이 절박했으면 블레셋의 투항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죠. 이 다윗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의 미션은 뭐야? 비전은 뭐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그의 상황에 따라 감당해야 됐던 미션은 달랐던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즈니스가 뭐예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리핀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닐라의 어떤 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미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마닐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즈니스가 절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나이 은퇴할 때 뭐가 남겠어요? 비즈니스 사람. 비즈니스뿐이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뿐이. 왜? 가장 많은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이게 비즈니스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아무 관련 없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짝퉁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짝퉁 크리스찬.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반드시 몇 권 안 갖고 왔는데,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을 사서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건 세 번 읽어보세요, 세 번.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열 번을 읽어도 가치가 있어요. 나의 직업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직업 소명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업을 통해 소명, 컬링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업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 그럼 이 직업이 뭐가 돼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다시 한번. 나의 직업은? 나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수단이며? 도구이며? 도구이며? 통로이다. 통로이다. 밀려옵니까? 전 밀려와요, 여러분. 이게 밀려오지 않는 분들은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을 다시 읽어보세요. 갖고 있는 분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꾸 꽂아놓지 마시고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가정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너무 중요한 삶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CBMC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저는 CBMC의 중요성을 이렇게 봐요. CBMC의 중요성. 여기 빠뜨렸네. CBMC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냐.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비즈니스맨이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비즈니스맨들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해야 될 역할을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CBMC라는 선교단체를 이렇게. 선교단체 여러분 이게. 이걸 일으켜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그리고 미션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빨리 정리해볼게요. 사명 왜 필요할까? 원래 이걸 좀 워크샵을 하고 발표를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빨리. 이 다음 강의도 있어요. 이거로 뭐 저녁 먹고 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자, 사명 왜 필요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나의 1년, 3년, 5년, 10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지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미션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 청지기로서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자, 관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다 밑에 읽어볼까요? 맨 밑에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전과 사명이 없다면 반드시 사망에 종속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CEO랑 상담을 하는데 입찰이 떨어졌어요. 너무 중요한 입찰이. 맛이 갔어요. 저는 제가 하는 사목의 역할이 그거라고 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직면한 사항에 의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사기가 그냥 영향을 받아요. 맛이 갔다니까요.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함.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상황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가 앞뒤로 꽉 막혀있는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가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전을 따라가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미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혼란 속에 빠져요. 내가 왜 살아? 내가 무엇을 왜 살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 치열하게.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린 인생이 끊임없이 이 생각이 직면하잖아요. 어떨 때? 비전과 미신에서 일탈했을 때. 일탈했을 때.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나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 비전과 미션으로부터 일탈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만든 겁니다. 다니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침 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침. 1. 오늘도 이 좋게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지원하시는 사람의 영과 자세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고 일대에서 일하는 자에 대하여 3 일에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자입니다. 몸에 집중하게 하시고 육신의 사람을 그때에게 일어납니다. 4 무서워하는 사람을 주소서 일에 비교해서 사람을 위하여 올바른 사람의 기분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대의와 직원들 위해 하나님의 능을 5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을 통해 만난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가르쳐가 저를 위해 힘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되어있죠. 저는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제가 느낀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 이거는 날마다 반복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최소한 하루에 세 번, 이건 다니엘의 삶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하루에 세 번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업무를 시작할 때, 저녁에 하루에 일터에서의 마무리를 할 때. 자, 그래서 비전과 사명의 사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아담, 아까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고 모든 생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은 뭘까요? 그러면 사명은? 사명은 에덴 농산을, 아니 이게 사명이었단 거예요. 사명은 이거예요. 사명은 그는, 근데 에덴 농산을 뭐라고 썼어요? 에덴 농산을 관리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농산의 두 역사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미션인 거예요. 비전은 이거였는데, 비전은, 자 볼까요? 또 아브라함 비전은 이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일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뭐로 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묵상하면 직면할 수 뿐이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이주. 두 번째, 목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는 평생을 양치기하고 살았어요. 그걸 미션이라 그래, 미션. 그 상황에 따라. 근데 그의 비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비전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요셉이. 근데 실제 요셉은 보디발의 총리의 가정총무나 막 이런 재수, 막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었던 거예요. 미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랍비인 줄 알았다니까요. 랍비. 또는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허당 무리들이 예수께 왔죠. 병 고치려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헷갈려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 에스파냐를 가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가 천막 짓는 사람인 줄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 했대니까요. 그건 미션이에요, 미션. 그 당시 할 수 있는. 자, 뭐예요? 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그래서 돈을 벌거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전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 그건 불교 신자도 그렇게 해요. 불교 신자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비전과 사명 선언서를 만들고 작성하고 이런 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건 제가 만났던 멤버들, 이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있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크샵을 통해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구체화시킵니다.